참으로 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또 대구에 또 보도가 되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퍼지고 있는 확진자도 지금 현재 있고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런 비상 시국의 상황에서 대구시 의회 14명 정도가 무더기로 28일 날 해외로 연수를 떠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일부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길에 올랐습니다. 대형 산불에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한 호주로 연수를 떠난 의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유성 여부를 떠나서요. 왜 굳이 지금 꼭 가야만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의원들도 상임위별로 잇따라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우한 폐렴 사태가 크게 확산한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유럽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재적 의원 28명 가운데 24명이 이번 달에 해외 연수를 간 겁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시도민들은 불안감 속에 경제에 미칠 충격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해외 연수로 인해서 참 시민들과 여론의 몸매를 많이 심하게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당시 시의회 시의원이 몇 명이 연수를 떠나서 엄청난 그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경북 예천에 해외 연수를 했던 그 의원이 군 의원이 갔던 그 장소에서 술 접대부, 술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식으로 여행 가이드한테 협박을 하는가 하면 실제 여행 가이드를 폭행을 해가지고 매우 심하게 폭행을 했죠. 폭행을 하거나 갑질을 해서 그런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군 의원은 뭐 반성하는 듯 표정은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법적 처벌에 대해서 항의하고 네,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했던 그런 정말 부끄러움 그지없는 어떻게 그 도민들과 그 예천 군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죠.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잊은 채 완전히 갑질과 그들 군민 그리고 대구 시민을 아주 우롱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그런 행동을 그런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해외 연수는 낭비다, 예산 낭비고 갈 일이 없다,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하지 말자, 폐지시키자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잠잠해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그 해외 연수 비용을 20%나 올렸습니다. 즉 1인당 1년에 1인당 할수 있는 그 예산을 75만 원이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75만 원이면 28% 30% 정도죠. 1인당 연간 265만 원의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비용에서 340만 원의 비용을 쓴 거죠.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장 작년과 재작년에는 중국과 동남아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어디 갔냐면 미국과 유럽권을 갔다 왔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권을 갔냐? 340만 원 돈을 많이 받으니까 75만 원이니까 5만 원이나 올렸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갈수 있는 지역이 또 좋은 데로 가는 거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럼 가서 어떤 일을 벌어져 어떤 걸 했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지 않나? 심의하고 감시해야 되지 않나? 근데 심의위원회를 또 어처구니가 없이 연수를 가기 10일 전에 심의를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기관이랑 여행사에 예의가 다돼 있는 상태에서 10일 전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다고 자기들이 그냥 연수를 끝까지 가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돈을 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배때기가 불르는 거죠. 솔직히 배때기 불르는 거야. 야, 사람이 좋게 대해주니까 아주 명란 역같이 보여. 명란 역같이 보여?
오죽하면 심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상시국에서 왜 취소를 안 하냐? 이미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했던 한 일은 한참 전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했거든요. 취소가 가능한 조건을 핑계를 두 가지를 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신들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 여행 경비에 대한 위약금, 여행사나 이런 데에 대한 위약금을 개인 경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개인 경비에 위약금이 부담이 된다. 고작 시의회 의원으로서 월급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위약금 때문에 자기들이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관과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가기로 했던 기관과의. 이 뭔 개소리야! 지금 기관과의 신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신뢰가 중요합니까? 대구 시민이 중요합니까? 대구 시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태연하게 그거 가가지고 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다는 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게 외유성 출장에 대한 내용들을 숨겼더라고요. 헐. 외유성 출장. 그러면 그 코스를 잡았는데 그 코스에 관련 없는 그 장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외유성 일정을 아예 보고에서 빼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 동행한 대구시 간부의 일정에 나오는 관광지 방문 계획이 시의회 보고 자료에는 사라졌습니다. 의사당 견학과 문화체험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두 번이나 오가고 상임위 업무와 별 상관없는 일정 하나 때문에 캐나다를 찾기도 하는데 방문지 인근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지방의회 해외연수.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TBC 박철입니다. 크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총 14명이 갔는데 기획행정위원 5명 같은 경우는 캐나다 토론토 평생학습관, 미국 뉴욕시의회, 소방학교 등을 가는데 캐나다와 미국을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일정의 중간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는 쪽으로 자기들의 의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대구시 의회에 관련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는 나와 있는데 개별 시 의원의 표에는 그 외유성 출장에 의심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일정을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거 가는 거를 부끄러워서 숨기는 거죠. 참 이런 비상 사태 수준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숨기기 급급하면서 놀러 갈 때는 다 가고 게다가 미국도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지금 나와 있는 국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병을 어떻게 해서 비행기를 타다가 옮아가지고 미국 시민한테 옮겨줬다. 아니면 미국 시민 중에서 그 병을 확진자가 병을 옮아서 우리나라 그 시의원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병을 가지고 왔다.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지금 다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서로 여행을 가는 걸 꺼려하고 있고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미뤄지고 연기되고 취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해외라니요. 지금 제가 봐도 14명 정도의 중에서 12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 그 군의회에서 그 행패를 부렸던 사람도 자유한국당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입니까? 뭐 하자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대구 시민의 피 같은 그 혈세를 꼭 그런데 써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리인이고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이라면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그 비용을 당장이라도 대구 시민의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장 안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지방선거나 우리 앞으로 봐서 이런 시의회나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됩니다. 도대체 맨날 맨날 그 찍으면 된다는 그 하나의 그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무조건 이당만 찍으면 된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대구 시 전체를 썩어 문드러지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문드러지게 만드는 몫은 바로 대구 시민, 어리석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좀 현명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이게 지금 공무원이라서 자꾸 이런 것들이 봐주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당장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잘렸을걸요. 바로 잘리자마자 동시에 그 사장이 직원들한테 소송 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의원들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권한을 함부로 누릴 수 없다는 그거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행세하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분한 분이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감시하고, 그것이 대구를 바꾸는 힘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네, 많은 관심 가주시면 또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이 알리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